전통 무용하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첨단 영상과 만나면 색다릅니다. 영상과 춤 혹은 영상과 오페라가 결합된 융합 예술 감상해 보시죠. 송명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초록색 배경의 특수 스튜디오에 레일 카메라까지 동원했습니다. 영화를 찍듯 혼신의 연기를 펼칩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지고 무대 위엔 영상 속 무용수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영상 속의 장면은 과거를, 무대 위의 장면은 현재를 나타냅니다. 국립무용단이 프랑스 샤오 극장과 함께 창작한 시간의 나입니다. Ce sont des petits fragments de mémoire des danseurs, de danse qu'ils ont dansé et qui étaient restés un peu comme des souvenirs. 70년 전에 만들어진 흑백 영화. 오케스트라가 영상의 분위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성악가는 배우의 입모양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현대음악의 거장 필리클래스가 시도한 이른바 필름 오페라입니다. 필리클래스의 작곡에 의한 오페라로서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누구든지 그냥 막상 보면 다 빠져들게 돼 있는데요. 장르의 틀을 깨는 예술가들의 상상력, 무대의 한계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